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엄청 아프겠는데. 이런. 여보세요. 다행이네요. 살아있었군요. 알았어요. 그럼 얘들아 모여봐. 새로운 데이터 교장 선생님은 저요. 저일 거예요. 브라이언? 왜죠? 짜증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책임자입니다. 해봅시다. 이런.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불공평해요. 주목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숫자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이거 보여? 이거 분필이죠? 난 이 트릭을 비누라고 불러요. 오 예. 비누? 설마? 맞아요. 이건 누구의 책임이죠? 이게 재밌나요? 그건 교장 선생님이 판단해 줄 거예요. 딱 기다려요. 여보세요? 잠깐 뭐라고요? 알겠어요. 제가 안 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 오세요. 여기에 장난꾸러기가 있어요. 수치스러워요. 이건 정말 안 될 일이죠. 어디 보자. 아 그래요? 레몬 드실 분? 이건 제가 처리할게요. 보드를 레몬처럼 상큼하게 만들게요. 됐어요. 이제 됐어요. 정말요? 네, 그 분필을 사용해보세요. 이제 되네요. 보세요. 완전 놀라워요. 하지만 어떡해요. 진심이야? 말도 안 돼요. 정말 환상적이네요. 내가 지켜보고 있다. 고마워요. 그래서 정말 멋졌어요. 맞아. 브라이언 교장 선생님? 들어와요. 이쪽으로 와. 제가 뭘 했다고요? 뭐라고? 이거 너가 했지? 너무 좋아요. 선생님만을 위한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너무 좋아요. 끔찍하네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치마가 망가졌어요. 미술 수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그림을 그릴 거예요. 내가 말했듯이. 흥미롭군요. 그렇기 때문에 넌 이성적이 마땅해. 믿을 수 없어. 너무 유난이네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제게 필요한 것은 눈을 좀 붙이는 거예요. 잘 자요. 다 듣고 있어요. 안 그래요? 내 말 듣고 있어요? 저기요? 너는 정말 못 참겠어요. 이제 그만! 이게 뭐죠? 낮잠 자고 있어요? 어디로 갔죠? 쉬는 시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더 빨리 갈 순 없나요? 노력 중이에요! 지쳤어요. 제가 아직도 나쁜 학생 목록이 있다고요? 왜죠? 그만 좀 칭얼대렴. 자, 이제 됐죠? 이런. 방금 대체자를 찾았어요. 읽을 수 있어요? 사탕은 안 되죠. 현행법으로 잡았어요. 지지하세요. 됐어요. 포토제닉 감이네요. 저장해야겠어요. 하지만 전 나쁜 학생이 아니에요. 빨리 탑승 시간. 당기는 걸 좋아하길 바래요. 자.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듭 몇 개만 지면 되나요? 알았어요. 꽉 잡으세요 브라이언 교장 선생님. 정말 좋네요. 속도도 적당해요. 잘했어요 애니. 너무 빠르게는 말고요. 알았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럼 시작하렴. 전부 아는 거다.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아픈 척할까? 에이, 아니다. 크리스, 조용히 해. 죄송해요. 메디슨, 왜? 이거 줄 테니까 나 좀 도와줘. 내가 좋아하는 거네? 알았어. 여기. 좋았어. 진작에 메디슨한테 물어볼걸. 정답은? 이거 찾니? 네, 그걸 찾고 있었어요.
이거 줄 테니까 답 좀 알려줘. 아까 줬잖아. 정말 성가시네. 받아. 정말 1억이야? 이건 압수야. 예요, 예요. 아니에요, 맞잖아. 아니야, 거짓말쟁이. 정말 유치하기는. 책 좀 읽자, 책 좀. 다시 해보자. 메디슨. 왜 또 그래? 이거 보이지? 이건 어때? 두 개라고? 알았어. 어떻게 하지? 아하, 알았다. 이거야. 공책을 열고 가장자리로부터 세로로 테이프를 붙이는 거야. 끝까지 꼼꼼하게. 그리고 스펀지를 작게 잘라줘. 스펀지를 형광펜 뒤에 붙여주면 무엇을 쓰든 쉽게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완성. 아무도 모르겠지? 정답이 필요하다고? 잘 봐. 뭐 하는 거야? 잠깐 기다려. 고마워. 너 아니면 난 절대 못 풀었을 거야. 거기 무슨 일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뭘 본 것 같은데? 아슬아슬했다. 이제 초콜릿 내놔. 다음에도 잘 부탁드려요. 오늘 연습 재밌었어. 아, 기분 좋다. 공책 같은 거라도 펴야 하나? 됐다. 이제 글씨를 쓰려면 뭐더라? 펜이 필요할 텐데. 여기는 없네. 어쩌면 좋지? 아, 거기 범생이. 나? 나 펜 좀 빌려줄래? 그래, 나 펜 많아. 이거 받아. 고마워. 아, 부러졌네. 범생이, 이거 부러졌는데 혹시 또 있어? 조심해. 아, 두 개 연속이라. 저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받아. 자, 여기. 영수증은 가지고 있으려나? 저기, 범생이. 이게 마지막이야. 알았어. 잠깐만. 이 주스가 유용할 수도 있겠어. 빨대를 사용하는 거지. 바로 이거야. 펜을 분리한 다음에 펜심에 이렇게 접착제를 발라주는 거야. 다음으로 빨대에 심을 넣어주면 돼. 접착제 부분까지. 펜이 빨대처럼 보이니까 아무도 빌려달라 안 하겠지? 와, 진짜 멋지다. 나 펜 좀. 이거 빨대야. 미안. 그래. 야, 혹시 펜 있어? 예! 이제 다시 공부해야지. 오늘의 주제는 바빗 유니콘이다. 오, 먼저 끝내는 사람이 승리다. 이겼다. 내가 이겼어. 네롱. 준비. 난 진작 준비가 됐었다고. 전혀 문제될 거 없지. 빨리 서두르자. 이겨야 돼. 내가 쉽게 이길 거라고. 잘 준비나 해. 하, 그래. 거의 다 됐다. 아, 진정한 예술은 됐다. 멈추면 안 돼. 어? 내 연필이? 다 닳아버렸네. 이제 이건 못 쓰겠다. 뭐 하는 거지? 마지막 부분이다. 제발 빨리 칠해서 이겨야 한다고. 연필이 부족해. 쟨 잘하고 있나? 천천히 가는 거북이가 이긴다고. 이렇게 질 순 없어. 연필을 어디서 구하지? 남은 연필이 없나 보네. 그래도 공평하게 해야지. 어디 보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이 빨대를 쓰는 거지. 빨대 안에 몽당 연필을 넣어주는 거야. 반대편에도 똑같이 연필을 넣으면 돼. 그럼 이제 빨대 연필로 색칠할 수 있겠지. 쉽게 이기고 싶지 않다고. 자, 이거 받아. 어? 색연필이네?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겠다. 고마워. 고맙긴. 잠깐. 셋에 시작한다. 하나, 둘, 셋.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걸 작품이 거의 완성됐어. 아, 박물관에 걸리겠어요. 잠깐. 아, 내 그림보다 훨씬 잘 그렸네. 눈을 가늘게 뜨면 더 좋아 보일지도. 뭐래, 끔찍하잖아. 금방 올게. 이 부스러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겠어. 나도 저런 걸 그리고 싶은데. 잠깐만, 할 수 있을지도. 이 비닐랩만 있으면 돼. 그림 위에 둘게. 위에 그림을 그리면 돼. 윤곽선만 그리면 돼. 정말 쉬워. 난 천재야.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도 분명 이걸 할걸. 베끼는 게 아니라 영감을 얻는 거지. 이제 비닐랩을 벗겨낼게. 그리고 빈 종이 위에 올려도. 밀대로 잉크를 옮길게. 짜잔, 멋져. 내가 뭘 했는지 봐, 저스틴. 말도 안 돼, 내 거랑 똑같아. 대박. 천재들은 생각이 비슷하지. 우린 진짜 재능이 넘쳐. 하이파이브. 어이예, 이래서 우리가 절친인 거야. 이 숙제 어렵네. 잠깐, 뭐라고?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돼. 이런, 공식들이 늘어나고 있어. 날 내버려둬. 넌 낙제야, 저스틴. 그래서 난 좋아. 무슨 소리야? 아, 멍생기겠다. 방이 돌고 있어. 아니야, 뇌진탕인가 봐. 왜 그래, 아들? 물리학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전혀 이해가 안 돼. 나 낙제하겠어. 아야, 내 머리. 잠깐만, 아들. 반창고 붙여야겠어. 오, 심하네. 더 조심해야겠어. 아, 이제 낫네. 뭐야, 이게 더 중요해, 아빠. F를 받을 순 없어. 공부하면 돼. 하고 있어. 근데 자꾸 잊어버려. 잠깐, 알겠다. 바로 그런 태도야, 저스틴. 응? 반창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가져갈게. 이거면 다 해결될 거야. 잘 가라, F. 밴드 뒷면을 떼네. 이 종이에 공식을 다 써뒀어. 반창고 중앙에 놓을게. 그럼 답이 항상 근처에 있게 될 거야. 이 시험에서 1등 할 거야. 오, 너무 아파. 어떻게 된 거야? 아직 생생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시험은 쳐야 해. 물론이죠. 기대하고 있어요. 잘해봐. 그게 필요할 거야. 그건 쌤 생각이고. 이 반창고를 떼어낼게. 필요한 건 다 있어. 야, 이거 꽤 똑똑하잖아, 그치? 아, 미술 수업 아니었어? 공부를 더 할 걸 그랬어. 난 절대로 합격 못 할 거야. 잠깐만, 선생님이 한눈 판다. 지금이 기회야. 교묘하게 해야 해. 휴대폰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바로 이게 필요했어. 그러면 답이 나올 거야.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뒤에 무슨 일이야? 저거 폰이야? 하하, 날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 언제부터 있었지? 충분히 오래 있었어. 폰 내놔. 너한테 실망했어, 알렉스. 이제 시험 끝내. 믿을 수가 없네. 네네, 그러던가. 내 휴대폰은 가져갔을지 몰라도 내 과자는 안 가져갔잖아. 이 과자에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 답이야.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나중에 과자를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장난해. 누가 날 지켜보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닐 거야. 감자칩? 날 위해? 안 그래도 되는데. 또야. 방법은 하나뿐이야. 넌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어, 기분 좋아. 이제 여기서 나가. 못됐어. 어, 울려고. 너무 불공평해. 무슨 일이야, 아들? 나 F 받았어, 아빠. 최선을 다했는데. 속상해하지 마. 잠깐만.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겠다. 먼저 돋보기에서 손잡이를 떼어내야 해. 다음 가드로 만든 튜브가 필요해. 이걸 렌즈 위에 올려놓을게. 접착제로 제자리에 붙여줘. 글루건으로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돌게. 다음 이 빨간 테이프가 필요해. 이걸 렌즈 주위에 감아 좋아 보이게 해야지. 자, 알렉스, 이게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 이게 뭐야? 눈에 대봐.
금방 올게. 잠깐만, 이거 좀 봐봐. 뭐야? 오, 알겠다. 답이 보여. 대박이야. 좋아, 시험 시간이야. 이번 문제 엄청 어렵게 만들었어. 난 자신 있어. 다들 그렇게 말하지. 시작해도 돼. 넌 낙제할걸. 난 잘할 거야. 어서, 아빠 어디야? 아니, 저건 나무야. 이 변장이 통할 줄 알았어. 알렉스, 여기야. 완벽해.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어. 고마워, 아빠. 응? 뭐라고? 뭐 하는 거지? 뭔가 이상해. 조사해봐야겠어. 지금까진 좋아. 에헴, 무슨 일이지? 아무것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봐요. 그래야겠어. 저기 이상해 보이는 건축업자가 있어. 이 자연스럽게 행동해. 모든 게 괜찮아 보이네. 내가 널 오해했나 봐, 알렉스. 휴, 아슬아슬했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오렴. 네, 무슨 일이시죠? 네, 앉으세요. 어머니, 이게 소피아 공책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세상에, 너무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만 좀 해. 잠깐, 전화가 왔네요. 소피아, 정말 실망이다. 잠시만요. 드디어 갔군. 한 판 할래? 뭐? 한 판 하자고. 연필 가져와. 진짜? 오케이. 안 되겠는데? 어디 보자. 여기 분명 쓸만한 게 있을 텐데. 공책 위에 테이프를 한 줄 붙여줍니다. 다른 테이프도 한 줄 더 붙이세요. 그리고 가로선도 두 개. 이제 클립이 필요합니다. 또 집게도 필요해요. 시작해볼까요? 자, 네 차례야. 우와, 재밌겠다. 내 클립은 여기 둬야지. 그래. 잘 막았네. 흥미진진한데? 안 되지. 우와! 내가 이겼다! 조용.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무슨 일이죠? 예요, 예. 아, 답답하네. 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내 유니콘이 최고야. 우이! 됐어. 이제 우리 거라고. 휴. 짐을 싸볼까? 장난감은 여기 넣어. 이건 버려야지. 나도 시작해야겠네. 우와, 물건이 엄청 많구나. 소피아, 네 건 네가 챙기렴. 낮잠 시간이다. 너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테이프까지 붙이면 빡사나 끝. 엄마, 나도 끝났어. 테이프 좀 줘. 여기 있단다. 어떻게 뜯지? 끈적해. 소피아, 괜찮니? 이런. 엄마, 나 좀 도와줘. 움직이지 마. 됐다. 아프겠네. 됐다. 고마워. 다시 짐을 싸볼까? 잠깐만. 이거 유용하겠는데? 이 꿀팁을 알면 테이프를 쓰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케이블 타이를 테이프 안에 넣어주시고 잘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잘라줍니다. 이제 됐다. 엄마, 여기! 테이프를 박스에 붙이고 케이블 타이를 써서 끊는 거야. 네가 해볼래? 우와, 책임감이 느껴지네. 엄마! 내가 다 끝냈어. 도와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지? 문제가 생겼어. 도와주라. 변장은 완벽해.
목표물 감지. 최선을 다했다고요. 이럴 수가. 저기 나무가 날 부르는 건가? 거기야. 나 이리 와. 오케이. 잡아. 미안, 이 나무 때문에. 문제가 뭐야? 시험을 망쳐서. 내가 도와줄게. 이거 봐. 우와, 에이네? 공짜는 아니야. 알았어. 우와, 누군진 모르겠지만 고마워. 근데 어떻게 한 거야? 이건 비밀이지만 시험을 잘 보려면 이 거대 연필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지우개를 삼각형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A 모양을 만들면 되죠. 빨간 물감에 찍은 다음에 시험지에 찍으면 끝! 봤지? 완전 쉽다고! 우와! 기억해둬야겠네! 고마워! 어? 내 친구들이다! 저기 가면 A를 받을 수 있어! 비켜봐! 사업이 잘 되는군! 여기 앉아! 여기! 우와! 대박이다! 고마워! 돈도 줘야지! 안녕! 우와! 공짜는 아니야. 고마워. 간식 시간. 고를 게 너무 많아. 50센트. 이건 어때? 모르겠어. 저 아름다운 것 좀 봐. 그림이 엄청 많아. 바로 저거야. 와우.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어? 왜? 꿈깨셔 매튜. 내 말 들었지? 저리 가. 세상에 가볍네. 안 돼. 우와, 나 지금 화났어. 알겠다. 드디어. 매트 안녕. 너 가만 안 둘 거야. 아직 안 끝났어. 편안하게 있어. 이제 꽉 조일 거거든. 디저트도 마찬가지야. 이렇게라도 해야지. 나중에 보자. 다리가 가려워. 또 월요일이라니. 여기 너무 춥다. 그런 것 같네. 오늘은 시험이 없어야 하는데. 나도. 난 어차피 공부도 안 해. 좋아요, 학생 여러분. 시험 시간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지. 그거 가져왔어?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 먼저 네일을 붙여. 그리고 단단히 고정되면 똑같은 크기의 종이를 붙여. 쉽고 간단해. 답이 다 있어. 좋아. 너 건 어딨어? 보고 있잖아. 어? 내 탄산 음료. 짜잔, 여기 있네. 똑똑하지요? 만드는 방법도 엄청 간단해. 거꾸로 뒤집기만 하면 돼. 여기에 답을 쓰면 돼. 그런 다음 다시 뒤집어. 멋지다. 알아. 준비됐나요? 네. 태어날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어. 와우. 이제 뒤집어 볼 시간이야. 여기 있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 안녕, 친구들. 잠깐만. 시간 다 됐어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뭐 나왔지? 난 대박. 우리가 해냈어. 유후. 잘 들고 있어, 에밀리. 준비됐어? 알잖아. 여기가 제격이야. 멋져 보여.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 다음은 뭐야? 내가 이미 준비했지. 카드를 만들면 될 것 같아. 어? 좋아. 이것 좀 봐.
간단하고 핵심적이지? 네 차례야. 큰 계획이 있지. 하트가 필요해. 빨간색이어야 할 것 같아. 접착제를 가져왔어. 카드에 살짝 찍어볼게. 그러면 하트를 붙일 수 있어. 잘 붙었는지 봐줘. 계속 만들어보자. 잠시만, 이거 어때? 귀엽지? 그게 나머지 카드야? 맞아. 일하러 가야겠다.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풀을 바르고 붙여. 사실 재미있어. 응? 무슨 일이야? 더 많이 있어. 농담이지. 나누자. 그러면 속도가 빨라질 거야. 자, 이런. 고마워. 서둘러야 해. 로맨스는 기다려주지 않거든. 해보자. 약간의 풀과 하트. 지루해지고 있어. 너무 많아. 휴, 정말 힘들어. 계속해, 에밀리. 넌 어때? 안 좋아. 나도.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 끝내야 해. 꼭 그래야 해. 잠깐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이 음식 용기가 필요해. 스펀지를 넣을게. 그리고 스펀지에 접착제를 발라.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볼게. 그러면 뚜껑을 다시 덮어줘. 자, 한번 흔들어 볼게. 이 정도면 충분해. 어? 뭐 하는 거야? 스펀지에 하트를 눌러. 그리고 카드에 붙여. 이것 좀 봐. 넌 천재야. 나도 해볼래. 우와, 훨씬 낫네. 금방 되겠어. 너가 우릴 구했어, 에밀리. 거의 다 끝났어. 이게 마지막이야. 우리가 해냈어. 그리고 다 멋져 보여. 하이파이브. 난 해피엔딩이 좋아. 합격 팁은 중요하고 귀중해요. 특히 시험에 도움이 된다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들키지 않으려면 조금은 교활해야 한답니다. 제니퍼? 죄송해요, 선생님. 오늘은 학교에서 쓸 멋진 팁을 알려드려요. 광합성. 이거 확실히 알고 있어. 안녕. 내일 시험 준비 다 했어? 왜 이래? 나 제니퍼야. 난 항상 공부한다고. 그러시든지. 어떻게 저걸 다 아는 거지? 아, 공부했더니 목마르네. 어? 지금 안 본다. 지금이야. 1분밖에 없어. 여기 답이 다 있네. 아름답다, 아름다워. 근데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 이 비닐랩이 도와줄 거예요. 좋아, 이거지. 랩을 종이 위에 올리고 답이 있는 위치 그대로 표시한 다음 내 시험지에 씌우면 돼요. 정말 천재적인데요? 그렇죠? 아!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사탕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하여튼 이상해. 드디어 진실의 순간. 빙고! 정확히 맞아요. 안 늦었지? 그래도 이 수업은 쉬우니까. 하... 수학은 식은 죽 먹기지. 뭐? 오늘 시험 있는 줄 몰랐는데? 공부도 안 했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걸 눈치채지 않을까? 으악! 지금 여기 안 보고 있는 거 맞지? 쟤는 지금 대체 뭘 하는 거야? 제니퍼? 교과서 보는 건 아니겠지? 잘 안 풀렸네. 케이트 답안지를 베낄까?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제니퍼! 그냥 스트레칭 한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지? 제니퍼! 더 이상은 못 참아. 이 수업은 망치면 안 되는데. 어? 내 반지. 처음부터
그때부터 이게 내 해결책이었어. 혹시 주변에 모는 종이가 있나요? 가위를 이용해서 네모나게 여러 장 잘라주세요. 그걸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책을 만드세요. 그리고 답을 적는 거예요. 작지만 효과 만점이에요. 답을 다 적으면 이걸 반지 위에 붙이세요. 완전히 마르면 시험 볼 시간입니다. 오, 반지의 힘이 느껴져. 수학이 이렇게 쉬웠다니. 게다가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자,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다, 제니퍼. 그럼 안경을 바꾸세요, 선생님. 조심조심, 걸리면 안 돼. 휴, 아무도 없는 거 맞지? 아, 에바, 정말 예쁘다. 용기를 내야 하니 이건 여기 넣고, 내가 준비한 이 특별한 머핀을 좋아하겠지. 어, 에바다, 이쪽으로 오잖아. 이 모퉁이에 빨리 숨어야겠다. 오케이, 이제 사물 함 앞까지 왔어. 핸드폰을 보고 있고. 으악, 안 돼, 제이크잖아. 큰일이다. 안녕 에바, 이거 넣어주려고. 나한테? 와, 맛있겠다. 딸기부터 먹어볼게. 맛있다. 너도 먹을래? 안 돼, 이런 게 어딨어. 이건 새치기야. 이번엔 진짜 내가 나선다. 에바가 튤립을 좋아하려나? 안녕. 응? 뭐지? 아, 안녕 크리스.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는 거야? 아니야. 미안. 그래, 알았어. 아, 이 장미 향기가 너무 좋다. 에바한테 종이가 필요한가 본데. 에바, 여기 내 공책 있어. 이거 받아. 너 보라색 좋아하잖아. 아, 또 제이크한테 밀리겠네. 에바, 내가 세 개나 준비했잖아. 우와, 이 공책 엄청 신기하다. 뭐라고? 반짝이랑 비즈 같은 장난감을 색색이 모아서 준비했어. 그리고 과자통에서 뚜껑을 열어서 가장자리에 글루건을 발라줬지. 이걸 공책에 꼭 눌러줘. 그럼 반짝반짝거리는 공책이 완성. 이걸 직접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 튤립도 받아. 분필로 이 하트를 칠해야지. 아, 배고파. 어? 피자다. 내가 좋아하는 피자. 냠냠. 어, 옷에 피자가 떨어졌다. 엉망이 됐어. 아. 딸, 무슨 일이야? 왜 우니? 내가 좋아하는 옷이 엉망이 됐어. 이런, 괜찮아. 걱정하지 마.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아, 이거야, 분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어. 자, 얼룩진 티셔츠랑 분필을 준비하고 피자 소스 위에 분필을 칠해주자. 오케이, 꼼꼼하게 칠해줬고 이제 세탁기에 넣을 거야. 짜잔, 티셔츠가 깨끗해졌어. 자, 이제 입자. 우와, 아빠 고마워. 잠깐만, 피자를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피자가 떨어져도 문제 없겠지. 냠냠. 이렇게 또 내가 하루를 구했군. 너무 어려워. 계속 틀리네. 이렇게 해볼까? 아니야, 그렇게 해도 안 될 거야. 으아, 진짜 일이 안 풀리네. 진정하고 다시 계산해보자. 아니야, 안 되네.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왜 저렇게 종이를 낭비하는 거야? 쟤는 시험을 어떻게 잘 보는 거지? 도와달라고 할까? 내가 널 도와준다고? 웃기시네. 저렇게 잘 나가는 애가 도와줄 리가 없어. 왜 이렇게 덥지? 엄청 더운 것 같아. 왜 그래? 아니야. 뭐야, 벌써 시험을 다 풀었잖아. 어쩔 수 없다.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그럼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내가 트릭을 하나 보여줄게. 첫 번째 숫자에 박스를 그리고 둘을 곱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숫자로도 똑같이 곱하고 정답을 써봐.
이제 이 두 숫자를 더하고 이렇게 중간에 딱 넣어주면 끝이야. 자, 이게 정답이야. 쉽지? 고마워. 너 진짜 똑똑하고 착하구나. 이제 문제를 다 풀 수 있겠어. 아, 글쓰기는 너무 재밌다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어떻게 저렇게 빨리 쓰는 거지? 잘났다 너. 아, 여기에 이 단어를 써야겠어. 네일 파일이 잘 안 듣네. 다른 걸 써야겠어. 다시 초록색으로 해야겠다. 아, 이 부분도 설명해야 하는데. 좋아. 마지막으로 결론을 쓰면 끝이야. 어, 연필이 다 닳아버렸잖아. 어떡해. 그럼 마무리를 어떻게 하지? 에바, 혹시 연필 좀 빌려줄 수 있어? 연필? 이거밖에 없는데. 있지. 그걸로도 충분할 것 같아. 아, 된다. 이렇게 파일을 문지르니까 연필심이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이 날렵한 연필로 마무리를 해보자. 크리스, 혹시 내 글도 좀 써줄 수 있어? 그래, 네가 도와줬으니까. 예! 혼이나 하자. 또 다른 하루가 시작이야. 아무나 수업에 들여보낼 순 없어. 거기 멈춰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죠?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안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요. Thank you. 그냥 잔돈이야. 그냥 두고 가자. 부자 애들. 저 경비원은 무서워. 보기만 해도 떨려. 자, 가자.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행동해. 꼼짝 마. 아, 이거 안전해요? 이럴 줄 알았어. 안 돼요. 못 들어가요. 나가요. 가난하잖아요. 못되게 굴 필요는 없어요. 뭐야? 아, 정말 아프네. 뭘 밟은 거야? 어? 이거 다이아몬드야? 우와, 진짜 다이아몬드야. 에헴,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조금 반짝이죠? 이제 들어가도 되나요? 스캐너가 결정해요. 이번엔 느낌이 좋아. 어? 부자라고?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스캐너는 거짓말을 안 해요. 들어가요. 정말요? 아니, 당연하죠. 수업 준비해야지. 책이 필요해. 오늘은 뭘 배울지 궁금해. 흥미로운 내용이었으면 좋겠어. 잘 됐어. 제 시간에 왔어. 제 특이 급여하느라고 늦었어. 이제 시작하죠. 나 저녁 약속 있어요. 우와, 저 공책 좀 봐. 알아, 꽤 특별하지. 하지만 이걸 보고 말해. 아니야, 그럴 리가. 내 휴대폰을 봐.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 만져보고 싶어. 아니, 안 돼. 꽤 멋지지? 오늘은 컵케이크가 좋겠어. 내 공책에 추가해야지. 정말 멋져. 질투해도 괜찮아. 내 공책은 너무 지루해. 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인생은 너무 불공평해. 잠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먼저 이 그림을 오려내자. 이거 보니까 배고프네. 자, 이게 마지막이야.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레시피를 따라 써야 했는데. 지나가요. 난 신경 쓰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찾을게요. 아하, 바로 내가 찾던 거야. 아니, 크루아상은 아니야. 이 베이킹 페이퍼가 필요해. 천천히 조심해서. 들키면 안 돼. 완전 범죄야. 조금만 더 가면 돼. 베이킹 페이퍼를 정사각형으로 잘라. 그런 다음 그 위에 그림을 배치해. 그리고 테이프로 덮어. 매끈해야 돼. 주름이 있으면 안 돼. 이제 잘라내. 천천히 해야지. 선을 따라서 잘라. 좋았어. 이제 베이킹 페이퍼를 떼어내. 이제 공책에 붙여. 멋져. 나머지도 똑같이 해. 우와, 벌써 더 좋아 보여. 피자도 빼놓을 수 없지. 알렉스, 이것 좀 봐. 뭐야? 책상, 이미지. 우와, 마음에 들어. 그렇게 말해주길 바랐어. 이건 뭐야? 안녕하세요, 그거 주세요. 일하려고 요리 학교를 다녔나?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녹색 죽이야. 여기 있어. 약간 미끈거려. 잠깐만,
천천히 하세요. 내 국자에서 떨어져. 그릇도 필요 없네. 됐다. 아, 맛있게 먹어. 이거 봐, 공짜 음식. 저건 절대 안 먹어. 주문해야지. 좋아 보이네. 덩어리가 풍미를 더해. 맛있겠다. 빨리 먹자. 정말 역겨워.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지? 집사. 아, 이게 더 낫네. 고마워요, 집사. 난 고급을 선호해. 신선한 조밥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맛있어 보여. 군침이 돌아. 잠깐, 윙윙거리는 소리는 뭐지? 파리야! 내 조밥에 앉았어! 어떻게 하지? 망쳤어! 도와할 것 같아. 별일 아니야. 그냥 파리야. 안녕, 알렉스. 내가 먹어도 돼? 맘대로 해. 얼른 낫길 바래. 저리 가, 파리. 멋져. 정말 맛있어. 하이파이브. 연필 너무 귀엽다. 우린 정말 운이 좋아. 알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좋아야. 아니, 어울려야 하잖아. 에헴. 이것 좀 봐. 뭐야, 짜증나. 야, 써니, 네 연필은 어디 있어? 내 연필? 아, 맞다. 여기 있네. 오, 안 돼. 이건 안 되겠어. 이건 보여줄 수 없어. 아,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건데 잠시만 기다려줘. 빨리 해야겠다. 에헴, 찾았다. 항상 잃어버리거든. 어떻게 생각해? 장난해? 준비된 학생 여러분, 시험 시간이야. 낙제를 시작해볼까? 가자. 좋아, 난 깜짝 시험이 좋아.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이 질문 마음에 드네. 쉿, 메디슨. 야, 여기. 무슨 일이야? 나 좀 도와줄래? 제발. 알았어. 빨리 메모를 쓸게.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게 있어. 항공 우편으로 보내줄게. 써니, 저기 간다. 던져. 오, 아니, 그건 안 되지. 내가 맞겠어. 내 종이 비행기. 다시는 그러지 마. 진심이야. 네, 알았어요. 굉장하네. 이제 어떻게 해야지? 운이 좋을지도 모르지. 그래, 맞아. 미안, 노력은 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건데. 잠깐만, 칠판. 그래, 알겠어. 공책이 필요해. 변신을 시켜줄 거야. 검은색으로 칠할 거야. 하지만 이건 평범한 페인트가 아니야. 칠판용이지. 이걸 공책에 바를 거야. 깔끔하고 균일하게 유지해줘. 거의 다 됐어. 이거지. 이제 말릴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이제 분필을 가져올게. 페인트에 답을 적을 수 있어. 바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울 수 있지. 완벽해. 써니를 도와줄 시간이야. 깜짝 놀랄걸. 그리고 난 수학을 더 할 수 있게 되지.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야. 좋아. 야, 써니, 이것 좀 봐. 오, 와우. 답을 거의 알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우와, 고마워, 메디슨. 알았어? 좋아. 거기 멈춰봐. 무슨 일이지? 야, 컨닝은 하면 안 돼. 답을 문질러 없애야겠다. 이걸 보여줄 순 없어. 컨닝 아니에요. 보세요, 그냥 공책이에요. 알았어, 미안. 내가 잘못 봤나 보네. 시험 계속 쳐. 고마워, 메디슨. 너가 최고야. 별거 아니야. 수업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게, 질질 끌고 있어. 으흐, 다 끝났다. 정말 할 게 많았다. 잘 가, 써니. 안녕, 나중에 보자. 나가야지. 뭐야? 써니? 안 돼, 괜찮아? 도와줄게. 거기 앉아봐. 무슨 일이 있었지? 모르겠어. 놀랍지도 않네. 잠깐만, 펜을 밟고 미끄러졌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종이를 자르는 것부터 시작할게. 이제 검은색 펜이 필요해. 종이의 가장자리를 따라 그릴게. 그런 다음 디테일을 채워. 귀여운 키티 두 마리야. 이거 멋질걸? 좋아, 이제 됐어. 이제 뒤집어 볼게.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종이에 자석을 붙여. 키티 하나를 공책에 넣을게. 그런 다음 펜을 가운데에 둬. 공책을 덮어줘. 그런 다음 자석을 연결해. 이 펜은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야.
어떻게 생각해, 써니? 아우, 고마워, 메디슨. 딱 필요했던 거야. 가자. 이 립스틱 색 마음에 들어. 쉿, 난 집중해야 해. 자, 좋아 보이네. 한 번만 더 자르면 해냈다. 이제 접착제가 필요해. 살짝만 짜줘. 아, 좋아. 아, 좀 많았던 것 같아. 잠시 딴 생각을 했더니 너무 끈적거려. 으액, 역겨워. 느낌 이상해. 나쁜 접착제 병. 너 괜찮아? 무슨 일이야? 이야기하기 싫어. 이런, 엉망이네. 쟤 저러는 게 오늘만 네 번째야.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딱 맞는 게 있어. 이 롤러통이 도움이 될 거야. 접착제 좀 줘봐. 이게 갖고 싶어? 경고하는데 통제불능 상태야. 내가 잘 알아. 먼저 병을 비워. 그런 다음 접착제를 안에 부어줘. 조심해, 흘리지 마. 메디슨처럼 되고 싶진 않거든. 그럼 끈끈이 자매라고 불릴 거잖아. 자, 됐어. 이제 병에 롤러 뚜껑을 씌워줘. 이건 널 위한 거야. 어? 이게 뭐야? 나보고 이걸 쓰라고? 정말 괜찮겠어? 행운을 빌어줘. 우와, 저것 좀 봐. 완벽한 양의 접착제야. 준비된 것 같아. 케빈이 정말 좋아할걸. 너희도 이 비누방울이 보이니? 우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비누방울은 마법 같아. 뭐야, 그만해.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내 수업에서 나가. 지금 당장. 비누방울을 싫어하시나 보죠. 어? 뭘 놓치고 있는지 모르시죠? 저랑 비누방울은 여기서 나갈게요.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라. 일하러 가야겠어. 책상에 선풍기를 놓을게. 그리고 전원을 켜. 비누방울이야. 와우, 저것 좀 봐. 대박. 선생님이 깜짝 놀랄걸. 뭐? 비누방울? 또야. 이거 누가 한 거야? 히히, 아주 혼란스러워하네. 휴, 정말 힘든 하루였어. 쉬어야겠다. 안녕, 엄마. 놀래? 여기, 잡아봐. 오늘은 안 돼. 너무 피곤해. 하지만, 알았어. 그냥 재미있게 놀고 싶었는데. 잠깐만,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이 케이스가 필요해.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날 믿어. 여기 있어. 오, 펜이다. 관심 가질 줄 알았어. 하지만 종이가 필요해. 우와, 좋은 생각이야. 효과가 있어서 다행이야. 예쁜 그림을 그려볼래. 이 색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펜이 필요해. 그리고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아. 고를 게 정말 많을 거야. 펜비를 내리자. 우후, 저기 온다. 와우, 이 다양한 색 좀 봐. 마치 무지개 같아. 바로 이거지. 정말 멋질 거야. 축구 선수로서의 내 시대는 끝났어. 이제 난 예술가야. 엄마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놀랐지? 안 돼. 다 네 잘못이야. 잠깐, 병이? 무슨 말이야? 네가 엄청 좋아할 거야. 거기서 기다려봐. 할 일이 좀 있어. 병을 반으로 자를게. 밑에 부분만 필요해. 다른 세 병에도 똑같이 해줬어. 이제 스티커를 붙여볼게. 너무 귀여워. 그런 다음 병을 서로 붙여줘. 이렇게. 민디, 이건 네 거야. 한번 봐. 어떻게 생각해? 모든 미술용품을 담아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우와, 좋은 생각이야, 엄마. 마음에 들어. 숙제 시간. 하지만 차라리 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바로 이거지. 해보자.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돼. 시작이 좋아. 간식 시간. 맛있어. 정말 재밌어. 숙제가 더 즐거워져. 자, 다 했어. 드디어 끝났어. 이제 중요한 거. 아이스크림 다 먹어야지. 정말 맛있어. 잠깐만, 녹고 있어. 녹고 있어. 안 돼. 교과서에 다 묻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비스듬히 자를게. 이제 빨간색 펜이 필요해.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칠할게. 끝까지 칠해줘.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종이 위에 올려놓을게.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스케치해볼게. 그런 다음 펜으로 따라 그려. 선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좋아, 이제 접착제가 필요해. 아이스크림 그림 가운데를 채워. 가장자리부터 시작할게. 끝까지 다 발라줘. 그런 다음 중간으로 들어가서 채워줘. 이렇게. 다음 색색의 구슬이 필요해. 접착제 위에 뿌릴게. 이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이야. 남은 건 날려버릴게. 그리고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기다릴게. 아직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어. 꾸며야 해. 메시지를 쓸게. 아이스크림은 날 행복하게 해. 그런 다음 하트를 더해줘. 이걸로 끝이야. 와우, 굉장해. 기분이 좋아져. 정말 마음에 들어. 여기를 살짝만 잘라주고. 어, 알겠다. 이거면 잘 될 것 같은데. 꼬치를 꽂아줄 시간이야. 완벽해. 새로운 메이크업 브러쉬야. 야, 너 새 브러쉬 생겼어? 그거 어디서 났어? 너 뭐 한 거야? 아, 너 진짜 최악이야. 드디어 바에 도착했어. 콜라 하나 주세요. 거기 안녕. 자, 콜라 한 잔입니다. 그 콜라 내 건데요. 걱정 마요. 내가 열어줄게요. 신경 쓰지 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잘 안 되네. 좋아,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나한테 방법이 있거든요. 고마워요. 뭐야? 뷰러를 쓰다니? 건배. 아, 시원하다. 재밌게 보내세요. 뷰러한테 졌다. 아, 너 혼났어. 좋아, 너네 어떻게 하는지 알지? 이거 500번 베꼈어. 아, 이거 평생 걸리겠는데. 500번은 너무 많은데. 절대 학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거 벌써 손에 쥐나. 이 속도라면 내일까지 여기 있어야 할 거야. 아, 나 어렸을 때가 기억나. 내가 충분히 썼나? 아니네, 한참 멀었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야, 잠깐만. 해결책이 바로 내 옆에 있었네. 이 펜을 접착제로 다 붙여야지. 바로 이렇게. 다른 쪽도 해주는 게 좋아. 꼭 잘 붙어 있어야 하거든. 다 됐다. 나 준비됐어. 해보자. 절대 학교 빠지지. 오, 된다. 한 번에 네 줄을 쓸 수 있어. 나 완전 천재 아니냐? 나 너무 똑똑하잖아. 얼마나 빠른지 놀라셨잖아. 됐다. 500번 다 했어요. 세상에, 엄청 빨리 했네. 어, 잠깐만요. 내가 잊은 게 있었는데요. 이거 나머지예요. 어, 너 제대로 깨달은 바가 있구나. 아, 참 착하네. 선생님은 너무 기쁘단다. 후, 이제 이걸 세워야 해. 말도 안 돼. 그 이상을 해냈네. 5,000개를? 아, 이건 내 최고기야.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리하는 동안 볼륨을 높이는 게 좋겠어.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안 돼! 냉장고가 거의 텅 비어 있잖아! 이런, 있는 거라고는 오래된 치즈버거 뿐이네. 뭔가 할 수 있을지도. 아니야, 완전 상한 것 같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렴. 야! 방금 해결책을 생각해낸 것 같아. 이 그릇에 물을 좀 부을 거야. 이제 햄버거를 적실 거야. 됐다. 접시 위에 올리고 전자레인지에 익혀야지.
다 됐다. 냄새도 좋은데? 마실 것도 필요할 거야. 안녕, 나 돌아왔어. 우와, 이걸 요리해줘서 고마워. 우와, 맛있어 보이는데? 진짜 맛있다. 고마워. 아, 휴, 이렇게 잘 되다니 다행이다. 파티 굉장했잖아. 춤 엄청 췄지. 제이크가 뭘 했다고? 말도 안 돼. 걘 진짜 웃겨. 아, 다행이다. 수업에 늦지 않았어. 이 미술 용품들은 들고 다니기 진짜 불편해. 오, 애슐리 옆에 잘 있네. 방금 뭐였지? 내가 넘어졌어. 이거 빨리 고쳐. 안 그러면? 정말 미안해. 사고였어. 농담이야. 다른 거 있어? 보이지? 미안, 범생이가 넘어져서. 그럼 이건 버린 거야? 그냥 버릴 거야? 공짜 노트북이 생긴 것 같은데. 잠깐, 좋은 생각이 났어. 개성을 살려야겠어. 먼저 흰색 페인트를 부어. 많이는 필요 없어. 이 정도면 돼. 이걸로 페인트를 펴줘. 롤러로 균일하게 칠할 수 있어. 노트북 가장자리까지 칠해줘. 한 군데도 놓치지 마. 이제 마를 때까지 기다려. 더 얇은 붓으로 바꿨어. 이 모서리는 노란색으로 칠할게. 이건 태양이야. 햇빛을 그려 넣어줘. 이 노란색 좋네. 기분까지 좋아져. 다음 분홍색 물감이 필요해. 지금은 무작위인 걸로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이건 하트가 될 거야. 일부는 그냥 둘 거야. 다른 색으로 채울 거거든. 이건 음표가 될 거야. 이건 노란색. 분홍색 위는 칠하지 마. 이 부분은 주황색으로 칠해. 엄청 밝고 화려해질 거야. 태양 아래 반원을 칠할게. 다양한 색으로 칠해줘. 이 노트북은 따분하지 않을 거야. 엄청 눈에 띌걸. 뭔가 구체적인 건 그리지 않을 거야. 그냥 창의력이 넘치게 둘 거야. 여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불꽃처럼 보이게 해야지. 빨간색 윤곽선으로 시작해. 이렇게. 다음 노란색 물감으로 채워. 흰색 부분은 남겨둬. 이게 효과를 더해주지. 노트북에 나머지 부분을 채워야 해. 보라색은 어때? 좋네. 다음 태양 사이에 틈을 채워줘. 강렬한 주황색을 쓸게. 가장자리는 파란색을 써. 여기에 흰 구름을 넣어. 물감이 마르도록 둬. 이제 검은색 펜을 들어 개별적인 부분 주위를 그려줘. 윤곽선이 더해질 거야. 하트는 나눠줘. 음표 주위를 그려줘. 다음 디테일을 추가해줘. 펜은 다 썼어. 흰색 페인트가 더 필요해. 이게 빛이 반사되는 느낌을 줄 거야. 질감을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더해줘. 우와, 이것 좀 봐. 마무리만 하면 돼. 맞아, 불꽃의 어두운 부분을 그릴 거야. 자, 됐다. 스스로에게 감탄한다니까. 마음에 들어. 우와, 스티커 붙이는 것보다 나. 오늘 운 좋은데. 애슐리 물건에 페인트를 더 많이 떨어뜨려야겠어. 새 휴대폰이 필요한데. 으아, 잔머리. 이러면 되겠지? 뭐? 오늘 과학시험 있어? 내가 잊고 있었다니. 지금이라도 벼락치기를? 세상에, 이거 안 본 지 오래됐구나. 먼지 좀 봐. 흑. 이래봤자 하나도 기억 못할 텐데. 망했다, 망했어. 으아, 도대체 오늘 나 왜 이래? 휴, 정말. 어? 잠깐, 내 몸에다가 쓰면 되잖아. 이런 좋은 생각이? 내 무릎에 답을 쓰면 되네. 이건 내 인생의 컨닝지야. 이제 공식은 절대로 외우지 않겠어. 놀라운 공간 활용법이에요, 메디슨. 그리고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 헤어스프레이 분사. 좋았어.
살면서 이보다 더 시험 준비를 잘한 적은 없어. 이거야말로 완전 범죄. 선생님이 한눈 팔 때 무릎을 슬쩍 보세요. 어떤 이들에게 시험은 식은 죽 먹기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당황스럽고 복잡하기만 해요. 이 시험 절대로 패스 못할 거야. 케이트는 대체 어떻게 다 아는 거지? 마치 인간 교과서 같아. 난 너무 멍청해. 과연 케이트가 답을 보여줄까요? 혹시 이 트릭을 모르는 거야, 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열을 곱하고 그 다음 이 열을 곱해. 보이지? 그리고 이 두 숫자를 더하는 거야. 6 더하기 3은 9잖아. 그게 답이야. 693. 이거 진짜 좋은 트릭인데? 와! 알려줘서 고마워. 시험 도중엔 말하지 마. 케이트, 그것 좀 보자. 네? 이게 다 뭐지?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이게 맞다니? 693?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거지? 저를 수학마스터라고 불러주세요. 여기 걸면 귀여울까? 확실히 좋은 것 같아. 이제 테이프만 떼서 붙이면 제발! 정말 양손이 필요한 작업이구나. 좋아. 잠깐만 그대로. 됐다. 가위가 어디 갔지? 방금까지 주머니에 뒀는데? 제발. 아! 이게 다 뭐야 대체? 테이프만 조금 필요할 뿐인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테이프가 필요해서. 어디 보자. 나 알아. 내가 보여줄게. 테이블에 테이프를 붙이고 작게 두 번을 접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잘 잡고 당겨. 봤지? 너무 멋진데? 어서 붙이자. 됐지? 멋지다. 다음 챌린지는 이거야. 저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님 말고. 너무 짜증나. 동그라미 그리는 건 바보 같아. 다시. 나 잘하는 거야 뭐야. 우와, 너무 배고파. 너였어? 아침을 거르고 왔거든. 이걸 가져오길 잘했어. 안녕. 실례. 에밀리, 규칙 알잖아. 깜빡했어요. 다시 원이나 그려야지. 엄청 그르렁거려. 집중이 안 돼. 잠깐만, 선생님 안 보고 있지? 계획 있어. 그리고 여기에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 작은 초콜릿 동그라미 말이야. 쇼 타임이야. 해보자. 좋아 보여. 에밀리? 또 망쳤어. 효과 있네. 정말 멋져. 나도 먹고 싶다. 나도 배고프거든. 잠깐, 내 파스텔 상자. 바로 이거지. 시리얼 먹을 시간이야. 알아듣겠어? 오 예.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어. 성공했어. 대박. 야, 그거 똑똑하네. 좀 먹을래? 괜찮아. 오, 잠깐. 어? 이 트릭 좀 봐. 시리얼을 여기에 부어봐. 이제 접착제를 쓸 시간이야. 여기서 접착제는 우유를 의미해. 둘 다 흰색이잖아, 그치? 소년이 시리얼 먹는 걸 방해할 수 있는 건 없지. 심지어 학교 규칙도. 파티를 시작해보자. 선생님이 안 보고 있겠지? 와우, 진짜 똑똑하네. 수업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저게 무슨 일이지? 그냥 그리고 있는데요. 좋아. 야, 그거 좀 줘. 정말 맛있지? 와, 이 수업 정말 재미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간단해. 진짜네. 웬디네. 안녕, 범생아. 같이 앉아야 한다니. 그러던가. 책 14페이지 펼쳐봐. 나 이 수업 싫어. 간식 시간인 것 같아. 초콜릿 좋아. 맛있게 먹어야지. 뭐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배고파. 그래요, 좋아. 정말 맛있다. 믿겨지지 않는 광경이야. 무슨 일이야? 초콜릿을 먹고 잠깐. 내가 봤는데. 잘 지켜봐요. 교활하네요. 재미없어, 웬디. 너무 이상해. 내가 상상을 한 건가? 지금이 기회야. 이 감자칩을 아껴두고 있었지. 왜 이래? 장난해. 맛있어 보이긴 하네. 정말 맛있어. 미쳤어. 선생님도 이걸 보고 있다고 말해줘요. 또 뭐야? 민디가, 민디가. 뭐야? 말도 안 돼. 실망이야, 웬디. 더 이상 방해하지 마. 동감이야. 계속해. 난 샌드위치를 만들 거야. 너 방금 뭐야? 어떻게 저러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어쨌든 내 말은 민디가 하는 거라면 나도 간식 먹어야지. 여기 사탕 있지? 아하, 찾았다. 뭐 하는 거야? 여긴 음식 금지야. 사탕 하나일 뿐인데요, 민디는. 뭐라고 해야 할지 알겠다. 수업 그만 방해해. 이건 너무 불공평해.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쉿, 나 공부하는 중이야. 나 갈래. 말도 안 돼. 난 신선한 스무디가 좋아. 뭐야, 이거 장난이지? 불공평해. 숨 쉬어. 아직 안 끝났어. 기다려야지. 상쾌. 다음은 뭐야? 수업 끝났네. 짐 챙겨야겠다. 갈 시간이야. 점심은 뭘까? 배고파 죽겠어. 저기 있네. 쇼타임이야. 이게 딱 필요했어. 잠깐. 저기 무슨 일이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야? 아니, 음식이 너무 많았잖아. 그만. 알았어. 이건 예상 못했네. 뭐야? 왜 그래? 날 왜 그렇게 쳐다봐? 이거 받아. 내 안경도 써. 지금 무슨 일이야? 이제 됐어. 다시 가져갈게. 이게 필요해. 움직이지 마. 좋아. 나랑 같이 가자. 앉아. 이거 확실해? 날 믿어. 잘 될 거야. 여드름 같아. 먹을 수 있다는 것만 빼면. 이게 딱 필요했어. 맛있네. 좋아할 줄 알았어. 있지? 옆자리에 앉는 것도 나쁘지 않네. 선생님. 시작할까? 고마워, 민디. 너가 최고야. 시험 결과야. 이건 실수야. 점수를 바꿔야지. 안 되겠어. 이제 어떡하지? F? 긁어서 없앨까? 안 되겠어. 머리를 쓰자. 알았어. 글루건과 글루스틱이 필요해.
끝에 살짝 글루를 발라서 잉크 위에 누르는 거야. 잠시 잡고 있어. 그러면 떨어져. 난 천재야. 아닌가? 이제 새 점수를 적는 거야. 에이바들 자격이 있어. 이것 좀 봐. 머리 좋네. 잘난 체 하지 마. 다음엔 답 좀 보여줘. 잠깐, 오늘 시험 있었어? 쉿! 저 아저씨 뭐야? 찾는 물건이 있어. 수학, 영어, 사지선다영. 좋아요. 공짜가 어딨어? 그럼요. 뭐가 있는지 봐요. 이거면 충분하죠? 여기 있어. 멋도 내고 답도 보고. 와, 멋져요. 고마워요. 고객 만족도가 좋아. 저도 도와주실래요? 넌 스타일이 좀. 난 마법사가 아니야. 정말 신나. 요즘 잘 나가는 지우개야. 공부 안 해도 돼. 나도 답안지를 사야겠어. 사탕이 있을 거야. 이것밖에 없네. 저기요, 이걸로 될까요? 하, 아주 웃겨. 저리 가. 닌자 구르기. 그냥 걸어요. 이제 난 어떡하지?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한번 해보자. 케이스를 이렇게 끼우는 거야. 스크롤하면 답이 보여. 준비됐어. 내 수업 시간에 컨닝은 절대 안 돼. 숨겨야겠어. 컨닝 스캐너를 써볼까? 큰일 났어. 그럴 줄 알았어. 지우개로 컨닝을 하다니. 실망이야. 시험 때마다 이거 써야겠어. 여기는 뭐 하는 거야? 컨닝 스캐너는 속일 수 없어. 모자로 답을 숨겨. 아, 걸렸다. 지금까진 좋았어. 선생님 오신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제발 울리지 마. 아, 고장났나? 컨닝은 안 해요. 정말 착하구나. 난 고기야. 아, 잘 잤다. 몇 시지? 안 돼, 지각이야. 서둘러야 돼. 옷 갈아입자. 우와! 옷이 너무 많은가? 내 머리. 시간은 절약됐어. 안녕, 엄마. 아침 먹어. 옷이 그게 뭐니? 어? 나 가야 돼요. 정말 이상한 애야. 근데 뭐야? 맨날 이럴 순 없어. 안녕, 나 갈게요. 뭘 입고 있는 거야? 옷을 제대로 입어야지. 방이 엉망이네. 사방에 옷이야. 내가 다 해야 하나? 좋은 생각이 있어. 옷을 다 꺼내야지. 이 옷 정리함을 거는 거야. 벌써 깔끔해졌어. 매일 입을 옷. 됐어. 내가 해냈어.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아, 좋은 꿈 꾸고 있었는데. 옷 갈아입어. 짜잔. 어서. 알았어요. 봐. 깔끔하지? 와, 엄마. 옷이 다 보여요. 입을 옷끼리 정리되어 있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이게 좋겠어요. 근데 시간. 안 늦었어. 좋은 하루 보내. 고마워요. 엄마가 최고예요. 나만의 유니콘. 정말 예뻐. 내가 색을 칠해줄게. 펜이 여기 어디 있는데? 오, 느낌이 안 좋아. 잉크가 샜어. 이걸로 색칠 못해. 엄마! 왜 그러니? 내 펜 좀 봐. 어, 괜찮아. 엄마가 고쳐줄게. 우선 이걸로 닦자. 손을 깨끗이 해야지. 가방도 닦고. 이거 안 돼. 잠깐, 새 가방을 사자. 전화기가 필요해. 와, 가방이 비싸네? 괜찮을 거야.
엄마가 돈 있나 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애가 속상해하는 건 보기 싫어. 잠깐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거면 될 거야. 펠트를 사용해서 잉크 자국을 가리는 거야. 펠트를 유니콘 모양으로 잘라. 접착제를 발라. 꼼꼼히 잘 발라야 해. 가방에 붙이면 돼. 조각을 붙여서 유니콘을 완성해. 잉크 자국도 덮을 수 있어. 눈도 그려야지. 길고 예쁜 속눈썹도 있어야지. 아주 멋져. 예, 괜찮아? 손에 묻은 잉크는 다 닦았어. 엄마가 이걸 만들었어. 와, 유니콘 가방! 너무 예뻐. 고마워, 엄마. 천만에. 완벽해. 이거 아는 건데. 알았다. 어? 연필이 부러졌어. 내가 필요한 거야. 몰래 써야지. 너 뭐 하는 거야? 내 거야. 부럽지? 이거 정말 잘 돼. 어? 알았어. 이상한 애야. 내 연필깎이는 어딨지? 없어? 이 아래에 있나? 껌만 잔뜩 있어. 이제 어떡하지? 아야, 신발에 뭐가 들었어. 이게 뭐지? 내 연필깎이! 어딘가 있을 줄 알았어. 이거 내 신발 냄새야? 어후, 지독해. 어쨌든 연필깎이를 찾았어.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껌이 필요해. 좋았어. 이거면 될 거야. 껌을 반지에 붙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연필깎이를 붙여. 이제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메롱. 와, 그거 멋있다. 편리하고. 이제 공부 계속해야지. 언니! 놀랐잖아. 안녕. 좋아, 이리 와. 나 숙제해야 돼, 알았지? 알았어. 난 그림 그릴게. 좋아. 와, 정말 잘 그렸네. 이건 집이야. 거의 다 했어. 나도. 이거 봐. 뭐 하는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책에 그렸잖아. 미안. 그래도 예뻐. 망쳤어. 이거 봐. 나 어떡해? 잠깐! 이 잉크가 도움이 될 거야. 낙서된 부분을 덮는 거야. 우선 공책에 종이를 붙여. 펜으로 종이에 멋진 패턴을 그려. 다양한 색으로 생동감 있게 만들어. 좋았어. 아직 안 끝났어. 다음은 플라스틱 백을 준비해. 안에 잉크를 부어. 엎지르지 않게 조심. 그러고 나서 백을 잘 봉하고 공책 위에 붙여. 잉크를 퍼뜨려. 펠트로 공책 가장자리를 만들어. 그걸 공책에 붙이면 완성이야. 심심할 때 시간을 보낼 좋은 방법이야.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로. 괜찮아. 이거 봐. 나 주는 거야? 그럼. 이거 재밌어. 휴. 이것 봐.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었어. 고마워, 언니. 내가 애플하니 믿을 수가 없어. 엄마가 알면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 알지. 고데기를 써볼게. 그러면 F가 사라져. 마법 같아. 어, 이런. 엄마 온다. 빨리 끝내야겠어. 난 A+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밑에 무슨 일이야? 진아, 벌써 집에 왔어? 안녕 엄마, 시험 결과 나왔어. 잠깐만, 어디 보자. 안 돼, 이렇게 끝나는구나. 정말 자랑스럽구나. 지능은 분명 엄마한테서 물려받았구나. 맞아 엄마, 아빠한테서는 교활함도. 휴, 내가 해냈어. 늦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좋아. 내 공책 어딨어? 책상을 옮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 있네. 오, 저게 뭐야? 안 돼, 연필이 미끄러졌어. 잘 됐네, 이젠 지우개도 못 쓰게 됐어. 아, 야, 지우개 있어. 잠깐만, 여기 분명히 하나 있는데. 어딨지? 아, 쓰레기가 엄청 많네. 바로 후회된다. 잠깐만, 여기 있는 거 아는데. 미안, 못 찾겠어. 아, 알았어. 잠깐, 저게 뭐야? 무슨 소리야? 아, 여기 있었네. 고마워. 이상하네. 가방 좀 치워야겠다. 잠깐, 더는 못 참겠어.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딱 맞는 게 있어. 카드 한 장을 세 등분해줘. 한 면을 접을게. 가장자리에 접착제를 발라. 그런 다음 다른 쪽을 아래로 눌러줘. 잘 붙어있는지 확인해. 상단에 접착제를 약간 발라줘. 이제 반으로 접어. 봉투처럼 말이야. 이건 옆으로 세워도 다른 색 카드로 더 만들 거야. 무지개같이 그 주변을 폼 조각으로 감싸줄 거야. 그리고 벨크로를 붙여줘. 그런 다음 폼으로 유니콘의 얼굴을 만들어줘. 지갑같이 그리고 귀엽지. 자, 이건 네 거야. 우와, 네가 만든 거야? 대박이다. 와, 이거 좀 봐. 내 물건들을 다 넣을 공간 있네. 빨리 쓰고 싶어. 딱 내가 원하던 거야. 완벽해. 이게 다인 것 같아. 배고프다. 간식 좀 먹어야겠어. 가방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적어도 그런 줄 알았는데. 걱정 마. 내가 줄게. 내 감사의 표시야. 뭐야? 이게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 야, 불평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안 나와. 안 돼, 안 돼. 저리 가요. 도망칠 수는 있어. 하지만 탈출은 불가능해. 우리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난 그냥 네 성적을 보고 싶을 뿐이야. 절대 포기를 안 하네. 야, 진아. 안 돼.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그랬어? 미안해, 사고였어. 빨리, 내가 도와줄게. 뚜껑을 못 찾겠어. 잠깐만, 뭘 해야 될지 알겠어. 이거면 될 것 같아. 인형을 쓰면 돼. 뭐, 인형 머리 말이야. 몸통에서 떼어낼게. 그리고 접착제 병이로 눌러줘. 그리고 비틀어서 단단히 고정해줘. 마음에 들어. 이제 점수를 줘. 빨리 해야 할걸. 와, 병을 누르면 접착제가 나와. 건물 같아. 좀 더럽지만 재밌어. 완벽하게 잘 되네. 시험지에 붙일게. 아무도 모를 거야. 내 차례야. 선생님 오는지 봐줘. 와, 끝내준다. 잘했어, 앤디. 잘 가라, F야. 안녕, A+. 딱 맞춰왔네. 드디어 찾았어. 너의 시험 결과 기다리는 중이야. 시험지 좀 보자. 아, 여기요. 겁내지 마. 놀랍네. 잘했어, 진아. 넌 어때, 웬디? 아, 좋아요. 내 성적 짜잔. 또 A+야? 와, 넌 낙제할 줄 알았는데. 수고했어, 얘들아. 잠깐만, 이게 뭐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내가 가져갈게요. 침착해. 휴. 쉿, 쉐릴. 어, 왜? 나 앉아. 알았어. 여기 있어. 아, 좋았어. 고마워. 생각해보면 쉬운 문제야. 짜잔. 장난하니? 아, 알았다. 다시 쓸게. 안 지워지네. 어우, 영구 막혀. 그냥 가려야지. 그런 후에 문지르는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이제 정답을 적어야지. 이건 어때? 너 내 친구 맞아? 이거 답 아니야? 제발 좀 들어가. 라커의 물건이 너무 많은가 봐.
제발 다쳐라. 됐다. 드디어. 휴. 절대 안 다칠 줄 알았... 아야! 아, 졸려. 흠, 쉐릴 락커가 열렸네. 이상해. 쉐릴, 너 괜찮아? 쉐릴, 일어나. 학교 가기 싫어, 엄마. 어떻게 얘를 도와줄까? 이 가방이 도움이 되겠어. 그리고 자석. 이거면 될 거야. 가방을 락커에 넣고 자석으로 붙이는 거야. 반대쪽에도 똑같이 해. 이거면 돼. 그리고 쉐릴 소지품을 가방에 넣는 거야. 이렇게 하면 락커가 깔끔해. 우와, 정말 물건 많네. 확 달라졌어. 이제 쉐릴을 깨워야겠지? 유후! 혹시 천사? 너 루나구나. 내가 네 락커 정리했어. 이제 뭐가 있는지 보여. 우와, 정말 깨끗해. 마음에 들어. 고마워. 넌 최고야. 천만에. 이제 놔줘. 나 숨 막혀. 그럴게, 친구야. 책을 가지고 수업에 가야지. 어머나. 아무 일도 없는 척해. 루나는 답을 알아. 아는 거라 다행이야. 루나가 답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도움이 필요해. 서둘러야 돼. 어머나, 코닝을 하네. 정말 야갔어. 쉐릴. 쉬. 하지마. 하지만 너 못됐어. 좋아, 그럼 간식이나 먹자. 이게 필요해. 초콜릿. 저거 초콜릿이야? 맛있겠다. 꼭 먹어야겠어. 너무 배고파. 정말 맛있어. 야, 쉐릴, 나도 하나만 줘. 글쎄. 싫어. 좋아. 하나도 겁안나. 덤벼. 방법은 오직 하나야. 누가 창문 열었어? 사탕 하나. 더. 좋아. 가져가. 답을 줘. 더. 좋아. 됐어? 거래가 성사돼서 기뻐. 고마워, 친구. 고마워. 난 공부 싫어. 이거 편해. 여기 무슨 일이야? 정말 실망이구나. 이리 내놔. 학교 끝나고 남아. 둘 다. 말도 안 돼. 아마추어 같으니.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맛있어. 난 행복해. 미술 시간은 정말 신나. 좋아, 얘들아. 오늘은 고양이를 그려보자. 이 귀여운 얼굴 좀 봐. 시작. 이거 어렵네. 이건 꼬리야. 우와, 이거 형편없어. 끝. 서둘러서. 내 최고 작품은 아니야. 뭐야? 말도 안 돼. 무아, 무아. 오늘은 최악이야. 이리 내놔. 네가 원한다면.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거면 될 거야. 펜 주변에 고무줄을 감고 반대쪽에도 똑같이 하는 거야. 내 공책에 있는 고양이를 따라 그리면 돼. 효과가 있어. 선만 제대로 따라 그리면 돼. 우와, 정말 멋져. 완벽해. 대단해, 쉐릴. 고마워요. 타고났어요. 겨우 B? 언제나처럼 훌륭해, 루나. A+, 계속 잘해라. 감사합니다. 안 돼. 아직도 인쇄 중이야. 쉬, 그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난 미술이 싫어. 이거 정말 어려워. 모르겠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서둘러야 돼. 이렇게 하면 정말 쉬워. 에헴. 그렇게 하면 절대 못 배워, 쉐릴. 화장실 가도 돼요? 가.
서둘러. 이 수업은 망했어. 우, 물이나 마시자. 잠깐 좀 쉬어야겠어. 계획이 필요해. 잠깐. 알았다. 이거 소용없어. 이건 좋은 생각이야. 이 컵에 숫자를 적는 거야. 그리고 다른 컵을 그 위에 끼워. 더하기 표시와 빼기 표시를 이 컵에 적는 거야. 다른 컵으로 이걸 반복해. 컵을 돌려서 정답을 찾으면 돼. 좋았어, 이거야. 이 답은 절대 못 맞췄을 거야. 이제 너무 쉬워. 발가락까지 써야 되겠어. 루나를 도와줘야겠어. 야, 양말 벗지 마. 이거 써. 우와, 고마워. 잠깐. 너 뭐 하는 거야? 난 노력했어. 나 모르겠어. 너 정말 멋있어. 안녕, 루나. 오늘 예쁘다. 이거 정말 불편하네. 정말 짜증나. 못 참아. 너희 둘은 매일 똑같아. 우와, 진정해. 흠, 좋은 생각이 있어. 쉐리를 방해하지 않고 케빈이랑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 우선 공책을 테이프로 덮어. 이거면 돼. 그리고 나서 스펀지 조각을 잘라내. 바로 이렇게. 다음은 스펀지에 접착제를 발라. 많이는 필요 없어. 스펀지를 이 펜에 붙이는 거야. 이제 케빈에게 메시지를 써야지. 됐어. 이거 케빈한테 줘. 이건 네 거야. 받아. 좋았어. 답장을 보내야지. 이게 뭐가 다른데? 너희 잃을 거야. 선생님! 이거 줘. 메시지를 지워야지. 오늘 밤 정말 기대돼. 내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왜, 쉐릴? 얘네들 쪽지 돌려요. 보세요. 여기 있었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 쉐릴. 쪽지가 있었어요. 봤어요. 내 시험. 나 시험 망했어. 안 돼. 오늘 밤에 봐. 정말 기대돼. 나 공부 좀 하자. 범생이 같긴. 집중해야 시험도 잘 보지. 사탕 먹는 게 더 재밌어. 어? 무슨 일이지? 젤리를 먹어? 뭐지? 지렁이? 뭐야? 딱 걸렸어. 뭐야? 도레미 랄랄랄랄라. 준비됐어요? 네, 그래요. 화장은 별로 안 해도 돼요. 생얼도 예뻐서. 그러게요. 립스틱 좀 바를까요? 전화가 왔네. 참나. 뭐라고? 거짓말하지 마. 당장 갈게. 곧 시작합니다. 가시죠. 알겠어요.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저기요. 어디 간 거예요? 큰일 났다.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 괜찮네. 그럴 리가 없지. 광대 같아. 다른 방법을 써보자. 이렇게 해볼까? 요가 수업을 들은 값을 해야지. 알겠어요. 지금 데리러 갑니다. 이거 그런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겠어. 화장을 하려고 한 거예요. 우와, 잠깐만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켓에서 실이 튀어나왔네. 이걸 쓸 수 있겠는데? 한번 해보자고. 뭐 하는 거예요? 틴트에 이 실을 문지르면 실의 색깔이 코팅되겠죠? 그러면 입술에 윤곽선을 그릴 수 있어요. 아래부터 해보죠. 그리고 안을 채우면 됩니다. 자, 다 됐어요. 우와, 멋진데요? 포스터랑 똑같아 보여요. 쇼가 시작했다니 무슨 말이에요? 민디는 여기 있는데요? 빨리 갑시다, 빨리! 가보자고. 날씨 좋다. 우와, 저기 앉으면 딱이겠어. 와, 아름다워라. 역시 자연이 최고야. 어, 귀여운 다람쥐네. 안녕, 꼬마야. 내가 그려줄게. 움직이지 마. 아, 큰일 날 뻔했네. 금방이면 될 거야. 벤치에 대고 그릴까? 잠깐. 이렇게는 안 되겠어. 도통 편하지가 않네. 왜 이렇게 힘들지? 진짜 짜증나. 이 피자 진짜 맛있다. 무슨 일이죠? 그 상자 좀 써도 될까요? 돈 드릴게요. 아, 네. 피자는 안 돼요. 피자나 더 사 먹어야지. 운이 아주 좋네. 딱 이런 게 필요했어. 바닥 부분을 이렇게 세우고 종이를 기대서 놓으면 되지. 이 젤이랑 비슷하잖아.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 저 여자를 그려봐야겠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역시 초상화는 힘들어. 피자는 정말 완벽한 음식이야. 훌륭한 모델이네요. 뭐라고요? 절 그리는 거예요? 살짝 봐도 되겠지? 살금살금 조심조심. 세상에, 대박이다. 엄청난 작품이야. 우와, 깜짝 놀랐잖아요. 그쪽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네, 그거 제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실력이 엄청나네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와! 저게 뭐야? 아, 민디 안녕. 신발 진짜 예쁘다. 어디서 샀는지 빨리 말해줘. 내가 도와줄게. 아, 맞다, 이거지. 그럼 내 신발은 어때? 우와, 엄청 예쁜데? 부럽다. 고마워. 내 상이랑 완전 잘 어울리지? 안녕. 색깔이 진짜 멋지지? 왜 그래? 너 신발이 그게 뭐야? 속상하네. 남의 신발인데 내가 다 창피하네. 내 말이 오늘 내 옷이랑 잘 어울린다고. 됐어. 이게 뭐지? 아, 뭘 밟았네? 연필이잖아? 이걸 어떻게 써볼까? 내가 보여주겠어. 연필 몇 자루로 신발을 업그레이드 해보자고. 연필에 접착제를 발라야 해. 이렇게 한 면에 바르고 신발 굽에 붙이는 거지. 나머지 연필로도 똑같이 해주면 돼. 굽을 다 감싸줄 거야. 굽 높이랑 맞는 긴 연필도 붙여야지. 이제 다 됐다. 우와, 예쁜데? 색깔도 바꿔보자. 다른 신발도 똑같이 해줘야지. 쇼핑 갈 필요가 없네. 빨리 신어보고 싶다. 오예. 이따가 쇼핑 가려고 하는데 너도 갈래? 대박. 저 신발 좀 봐. 얘들아, 이 신발 어때? 예쁘지? 입 다물어, 침 떨어진다. 우와. 아, 진짜 상쾌하다. 오케이, 그럼 치수를 재볼까? 안녕, 제니퍼. 너무 배고파. 나 TV 켜도 돼? 뭐 하는 거야? 나 다이어트 중이잖아. 냄새 끝내주네. 잠깐, 저리 가. 알았어.
뭐지? 거대한 곰돌이네. 좋은 생각이 났어. 곰돌이를 이렇게 잘라주고 안에 간식을 넣어보자. 잘 숨겨지겠지? 제니퍼는 눈치도 못 챌 거야. 내가 혼자 다 먹어야지. 간식 다 치워줘서 고마워. 에이, 고맙기는. 이게 무슨 소리지? 민디, 뭐야? 곰인형 안아주는 건데. 귀엽긴 하다. 아슬아슬했어. 줄을 똑바로 그어야 해. 잠깐, 이게 뭐야? 내 손톱이 언제 이렇게 부러졌지? 이건 너무 끔찍해. 좋아,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자. 내 비상용 손톱 다듬는 줄을 사용해야겠어. 어? 저기 무슨 일이지? 너 큐치가 알잖아. 수업 시간에 화장품은 금지야. 난 저렇게 야단 맞기 싫어. 지금 손톱 손질을 안 하는 게 좋겠어.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래, 이거면 효과가 있을 거야. 좋아, 줄을 잠시 내려놓고 자를 위에 놓는 거야. 이제 줄 위에 센티미터 눈금을 그리는 거야. 맨 끝까지 다 그려줘야 해. 좋았어, 이제 다 표시됐어. 그리고 이제 숫자를 적어야지. 자처럼 사용하려면 당연히 숫자가 있어야 되니까 깔끔하게 신경 써서 해야 해. 됐다, 준비 끝. 이제 손톱을 다듬어야지. 예! 게다가 자로 쓸 수도 있다고. 이거 정말 좋네. 손톱도 다듬고 과제도 깔끔하게 하고. 어휴, 종이가 다 섞여서 엉망이야. 이거 정말 짜증나게 됐네. 아야, 아야, 아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잖아. 좋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어. 이리 와, 스테이플러. 어? 왜 안 되는 거야? 심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그렇지. 아니야, 잠깐만.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좋아, 우선 종이를 잘 정돈해야 해. 그러고 나서 칼이 필요한데, 칼집을 두 개 만들고 여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쪽을 접어서 모서리를 다른 칼집에 넣는 거야. 다 됐다. 이제 스테이플러를 꼽지 않아도 될 거야. 아, 드디어 종이가 다 정리됐어. 이제 떨어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얼른 수업 가야지. 이 수업은 최악이야. 너무 지루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좋아, 이 문제 풀어볼 사람? 저요! 오, 제가 할게요! 저요, 저요! 넌 좋겠다. 넌 할 수 있어. 이 문제를 암산으로 풀라는 거야? 야! 여기! 나 좀 도와줘! 아휴, 알았어. 조준을 잘해서 던져야 하는데. 연필! 연필을 조준해!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너희들이 이런 거니? 떨어진 걸 주워야겠어. 좋아, 효과가 있어. 이제 내가 나서야지. 서둘러, 자리를 바꿔. 선생님은 아직 바쁘셔. 좋아, 외모를 바꿔야겠어. 머리 고무줄도 풀어야지. 좋아, 외모는 됐어. 이제 자세를 따라 할 차례야. 됐다, 연필을 다 주웠어. 그 문제 어서 풀어봐. 아휴, 알았어요. 첫 번째 숫자는 2, 그러니까 선을 두 개 그리자. 두 번째 숫자는 1, 그러니까 선 하나를 그려. 그러고 나서 다른 방향으로 세 개의 선을 그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두 개의 선을 그려. 이제 곡선을 그릴 차례야. 바로 이렇게. 다음은 점. 각 선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점이 생기지? 여기는 6개의 점이 있어. 중간 부분에는 7개의 점이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2개의 점이 있어. 됐다! 이제 숫자를 합치기만 하면 돼. 정답은 672야. 다 했어요. 정말 쉽네요. 어디 보자. 잠깐, 네가 푼 거 맞아?
정말 잘했어. 브라보. 좋아. 누가 이 문제를 더 빨리 푸는지 보자. 내가 꼭 이기고 말 거야. 그건 두고 봐야지. 셋. 시작. 쟤 열심히 문제 푸는 것 좀 봐. 잠깐, 왜 쟤는 느긋하지?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기면 되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손톱 손질하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네.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군. 커피? 저건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게다가 간식까지? 아예 도시락을 꺼내서 점심을 먹지 그래? 좋아, 난 그냥 계속하는 거야. 다 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해? 난 아직 문제 풀지도 못했는데. 쟤는 열심히 하지만 난 똑똑하게 공부할 줄 알거든. 첫 번째 숫자를 위에 적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옆에 적어. 좋아, 3 곱하기 7은 21. 그러니까 답을 이 공간에 적을게. 좋아. 그리고 다음은 7 곱하기 1. 이건 쉽지. 7. 이 답은 가운데 상자에 적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4 곱하기 7. 답은 물론 28이지. 마지막 상자에 적어. 첫 번째 숫자는 2. 그리고 다음 두 상자에 수를 더할 거야. 이거는 1. 그리고 다음 상자를 더해. 7 더하기 2는 9. 그건 여기에 적을게. 그리고 마지막 숫자 8도 여기에 적어. 그러면 이게 정답이야. 2198. 문제 해결. 좋아. 이 마커만 있으면 돼. 여기 있다. 얼른 나도 써야지. 케빈 머리는 너무 멋져. 게다가 다정하기까지. 그리고 귀여워.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 있어. 와, 잠깐 공상에 빠졌었나 봐.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케빈 이름이랑 하트를 사방에 그려버렸네. 좋아, 여기 지우개가 있어. 안 지워지잖아. 안 지워져. 내가 다른 마커를 사용했나 봐. 어, 물로 지우면 될지도 몰라. 물을 한 모금 입에 물고. 좋아, 이제 준비됐어. 이제 박박 문질러야지. 어서 제발 좀 지워라. 지우개야. 소용없어. 이것도 안 되네. 이제 어떻게 하지? 다른 애들이 이걸 보면 완전 쪽팔릴 텐데. 어? 여기 무슨 일이니? 죄송해요. 그런데 지워지질 않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화이트보드 마커만 있으면 돼. 이 화이트보드 펜으로 마커 자국을 덮기만 하면 끝. 모든 선을 다 덮어야 해. 좋아, 잘 보고 있지? 이제 지우개를 사용할 거야. 봤지? 이제 지우개로 깔끔하게 지워져. 박박 문지르지 않아도 돼. 짜잔! 더 이상 칠판에 케빈이라고 적혀있지 않아. 오! 이제 훨씬 낫네. 어머나 세상에! 케빈이 온다! 휴! 정말 아슬아슬했어. 걱정하지 마. 네 비밀은 지켜줄게. 이 연필을 최대한 뾰족하게 깎을 거야. 오! 이런!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그런데 그거 에치! 어머나, 정말 미안해. 연필 깎은 게 사방으로 튀었어. 아휴, 정말 미안하네. 오, 잠깐, 이거면 되겠어. 그래, 이게 확실한 해결책이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좋아, 여기 틱택통이 있어. 틱택을 다 꺼낸 후에 뚜껑을 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연필깎이를 여기에 고정시키는 거지. 뚜껑은 다시 닫아주고. 이제 깔끔하게 연필을 깎을 수 있게 됐어.
이제 질문 하나 해도 안전할까? 그럼 내가 해결책을 찾았거든. 이거 봐. 우와,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야. 세상에, A라니? 우와, 너무 신난다. 이럴 수가. 아, 그래, 좋겠다. 부럽네. 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잘 봐, 여기 끝에 살짝만 열을 가하고 네 성적 위에 살짝 누르면 짜잔! 성적이 지워졌지? F가 사라졌다고! 이제 더 좋은 점수를 써줄게. 에이? 우와, 고마워! 역시 최고야! 오, 다시 공부나 해야겠지? 응, 그러는 게 좋겠어. 그럼 시작해볼까? 뭐? 쟤도 유니콘 케이스를 가져왔다고? 실력은 가려봐야겠지. 그래, 내 팔레트나 한번 구경해보라고. 완전 부러워 죽겠지. 나도 팔레트 있거든. 눈가에 이렇게 톡톡 찍을 수 있지. 울버린 크레용도 있어. 겨우 그걸로? 내 립스틱 안 보여? 그게 다야. 이런 샤프는 없나? 정말 못 살겠네. 그리고 붓도 있지. 겨우 그게 다야. 내 메이크업 브러쉬 구경이나 렴. 참나. 그래, 너 좋겠다. 잠깐만. 오케이. 지금 천재적인 생각이 떠올랐어. 벨트지를 준비하고 자와 분필도 꺼내자. 2cm 정도의 점선을 그릴 거야. 점선을 두 줄로 그리고 하나 더 그려줘야지. 그리고 칼집을 내주는 거야. 이제 연필이랑 붓을 넣어볼까? 아까 자른 구멍에 쏙 끼우고 잘 말아주기만 하면 끝! 자, 잘 말아줬으니까 이제 글루건을 발라주자. 그리고 고무줄이 달린 작은 리본을 붙이면 끝! 완벽해! 에헴,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뭐야? 어떻게 한 거지? 무슨 일이지? 대결하는 거니? 승자를 발표하지. 크리스! 세상에! 이날만 기다렸어요. 믿을 수가 없네. 자, 핸드폰은 다 꺼냈고. 잠깐만. 이런, 핸드폰을 걷어가잖아. 핸드폰을 안 주면 못 들어갈 텐데. 숨겨야겠다. 주머니랑 여기랑 여기. 오케이, 이제 들어가면 되겠어. 의심을 사지 않게 하나는 내자. 여기 제 핸드폰이요. 이제 됐죠? 휴, 들어왔다. 의심하진 않겠지? 자, 오늘은 시험을 보겠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건 알죠? 그럼 이제 핸드폰 1번을 꺼내자. 배터리 충전을 까먹었네. 모자에 하나 더 있으니까 괜찮아. 무슨 소리지? 아무것도 아닌가? 휴, 아슬아슬했다. 이제 선생님 몰래 핸드폰을 봐야겠다. 안 돼! 떨어져서 액정이 다 깨졌잖아! 후드에 핸드폰이 하나 더 있으니까 괜찮아. 아, 됐다. 1등은 내 거야. 쟤가 뭐 하는 거지? 분명 핸드폰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한수 가르쳐주자. 응? 불이 나갔네? 크리스! 네 핸드폰 좀 봐! 뭐? 이게 무슨 일이래? 그래, 크리스. 핸드폰 쓰는 거 다 봤어. 내가 속을 줄 알았지? 자, 핸드폰을 드디어 다 가뒀네? 이만큼이나 가지고 들어오다니. 이제 어떡하지? 어? 에바가 뭐 하는 거지? 저 밑에 어떻게 숨긴 거야? 완전 부러워. 에바, 너 대단하다. 이거? 그냥 테이프로 한 거야. 쉬워. 우와, 천재적인데? 안 돼! 벌써 끝나버렸잖아. 조심조심. 걸리면 안 돼. 휴, 아무도 없는 거 맞지? 아, 에바, 정말 예쁘다. 용기를 내야 하니 이건 여기 넣고. 내가 준비한 이 특별한 머핀을 좋아하겠지. 에바다! 이쪽으로 오잖아!
이 모퉁이에 빨리 숨어야겠다. 오케이, 이제 사물함 앞까지 왔어. 핸드폰을 보고 있고. 으악, 안 돼. 제이크잖아. 큰일이다. 안녕 해봐. 이거 넣어주려고. 나한테? 와, 맛있겠다. 딸기부터 먹어볼게. 맛있다. 너도 먹을래? 안 돼. 이런 게 어딨어. 이건 새치기야. 이번엔 진짜 내가 나선다. 에바가 튤립을 좋아하려나? 안녕. 응? 뭐지? 아, 안녕 크리스.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는 거야? 아니야. 미안. 그래? 알았어. 아, 이 장미 향기가 너무 좋다. 에바한테 종이가 필요한가 본데. 에바, 여기 내 공책 있어. 이거 받아. 너 보라색 좋아하잖아. 아, 또 제이크한테 밀리겠네. 에바, 내가 세 개나 준비했잖아. 우와, 이 공책 엄청 신기하다. 뭐라고? 반짝이랑 비즈 같은 장난감을 색색이 모아서 준비했어. 그리고 과자통에서 뚜껑을 열어서 가장자리에 글루건을 발라줬지. 이걸 공책에 꾹 눌러줘. 그럼 반짝반짝거리는 공책이 완성. 이걸 직접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 튤립도 받아. 분필로 이 하트를 칠해야지. 아, 배고파. 어? 피자다. 내가 좋아하는 피자. 냠냠. 어, 옷에 피자가 떨어졌다. 엉망이 됐어. 아. 딸, 무슨 일이야? 왜 우니? 내가 좋아하는 옷이 엉망이 됐어. 이런. 괜찮아, 걱정하지 마.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아, 이거야, 분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어. 자, 얼룩진 티셔츠랑 분필을 준비하고 피자 소스 위에 분필을 칠해주자. 오케이, 꼼꼼하게 칠해줬고 이제 세탁기에 넣을 거야. 짜잔, 티셔츠가 깨끗해졌어. 자, 이제 입자. 우와, 아빠 고마워. 잠깐만, 피자를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피자가 떨어져도 문제 없겠지. 냠냠. 이렇게 또 내가 하루를 구했군. 아, 너무 어려워. 계속 틀리네. 이렇게 해볼까? 아니야, 그렇게 해도 안 될 거야. 으아, 진짜 일이 안 풀리네. 진정하고 다시 계산해보자. 아니야, 안 되네.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왜 저렇게 종이를 낭비하는 거야? 쟤는 시험을 어떻게 잘 보는 거지? 도와달라고 할까? 내가 널 도와준다고? 웃기시네. 저렇게 잘 나가는 애가 도와줄 리가 없어. 왜 이렇게 덥지? 엄청 더운 것 같아. 왜 그래? 아니야. 뭐야, 벌써 시험을 다 풀었잖아. 어쩔 수 없다.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그럼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내가 트릭을 하나 보여줄게. 첫 번째 숫자에 박스를 그리고 둘을 곱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숫자로도 똑같이 곱하고 정답을 써봐. 이제 이 두 숫자를 더하고 이렇게 중간에 딱 넣어주면 끝이야. 자, 이게 정답이야. 쉽지? 고마워. 너 진짜 똑똑하고 착하구나. 이제 문제를 다 풀 수 있겠어. 아, 글쓰기는 너무 재밌다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어떻게 저렇게 빨리 쓰는 거지? 잘났다 너. 아, 여기에 이 단어를 써야겠어. 네일 파일이 잘 안 듣네. 다른 걸 써야겠어. 다시 초록색으로 해야겠다. 아, 이 부분도 설명해야 하는데. 좋아. 마지막으로 결론을 쓰면 끝이야. 어, 연필이 다 닳아버렸잖아. 어떡해. 그럼 마무리를 어떻게 하지? 에바, 혹시 연필 좀 빌려줄 수 있어? 연필? 이거밖에 없는데. 있지. 그걸로도 충분할 것 같아. 아, 된다. 이렇게 파일을 문지르니까 연필심이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이 날렵한 연필로 마무리를 해보자. 크리스, 혹시 내 글도 좀 써줄 수 있어? 그래, 네가 도와줬으니까.
예! 본인아 하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친구들과 공유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재미를 놓치지 마세요.